새해 첫날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민권센터의 김갑성 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항상 이렇게 목소리가 생각보다 네. 되게 수줍으시고 이렇게 살금살금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그 민권센터에 만드신 거 보면 네. 그렇진 않으시던데. 아, 그거는 이제 그 막 말도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그게 국장님인지 몰랐어요. 평소보다 말도 굉장히 네. 빨리 해도 방송으로 나올 때 보면은 안 빨라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 이렇게 세게 해야 그치. 예, 전달력도 있고 라디오랑 또 다르더라고요. 다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원래 말투가 느리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아무리 빨리 해도 빨라지지 않는 원래 거지. 원래 말투가 느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새해 첫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민권센터에 네. 대한 소개를 좀 해보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민권센터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연초부터 민권센터는 굉장히 바빠져요. 봉사활동 때문에 에에. 그래서 민권센터에서 봉사 서비스를 이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많이들 네네. 아시지만 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민권센터가 그쵸. 연초에 이제 바빠지는 이유는 매년 연초에 네. 저소득층 위한 세금 보고 대행 활동을 해드리죠. 아, 네. 그렇구나. 우리가 세금 보고 네. 할 때가 됐구나.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뭐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저희들 통해서. 아, 그럼 그거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해주죠. 그리고 우와. 이거는 그 저소득층이 이제 세금 보고를 하니까 확연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소득층들만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하시니까 뭐 네. 얼마 이상 그렇죠. 이하들만 네. 해주시고 뭐 이런 게 있으시겠구나.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 1월 말쯤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뭐 얼마 소득 얼마 이하인 분들 이제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직 1월, 아닙니다. 예, 1월 말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알리는 거 저희 직원들은 좀 무서워해요. 전화 많이 와서? 네, 세금 보고는 워낙 많이 오기 인기 많죠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 네. 저희들이 솔직히 홍보를 안 했어요. 네. 전혀 안 했어요. 홍보를. 안 했는데 얼마나 왔어요? 1,000명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왜냐면 매년 이제 저희들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니까 그렇겠지. 네, 그분들이 갑자기 살림이 피지 않는 한 나는 계속 하시니까. 거기에 또 더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1,000명이나요? 네, 그럼 그 1,000명을 다 해주세요? 거의 다 하죠. 네, 진짜 바쁘시겠다. 네, 저희들이 이게 뭐 전혀 어떤 뭐 그 지원 없이 오랫동안 해오다가 재작년 가서부터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펀딩이 생겨서 더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 연초에 세금 보고로 저희들은 시작을 해요.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근데 봉사 서비스를 받을 때 좀 아직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받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민권센터에 연락하고 내가 그렇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전화번호는 718-460-5600 718-460 이거는 저장해 두세요. 네. 718-460-5600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뉴저지 오피스도 오픈했잖아요. 뉴저지 또 알려주세요. 뉴저지는 아직 뉴욕보다 서비스가 많이 적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201에 416-4393 예, 네, 그래서 뉴저지 오피스는 여기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해드리는 방식은 전화를 하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막 하자마자 급하게 제가 이렇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막 물어보시는데 어디서 무슨 연락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돼요? 막 이래서 네.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저희 이제 그 가장 한인사회랑 가깝게 이제 소통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 이름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지은미 선생님이라고. 지은미 선생님. 네. 이분이 저희 프론트데스크 이제 담당하시는. 아, 전화하시면 네. 이분이 거의 받으시는구나. 이분이 전화를. 거의 한 70-80% 이분이 이제 받으시는데 이분이 그 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화해서 간단하게 성함과 전화번호 그다음에 어떤 문의가 있다.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이분이 그걸 기록을 해서
그 담당자들에게 각각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들이 전화를 다시 콜백을 해주시는구나. 콜백을 해드려서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일단 처음에는 상담을 해요. 전화로 여러 번 상담을 담당자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직접 사무실에 와서 뭐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찾아와서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담이 하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선 연락처만 남겨놓고 그렇죠. 가셔야 돼. 성함이랑 연락처만 그러니까 전화를 가자. 처음에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구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솔직히 저희들이 그 뭐 팬데믹 기간 중에는 심지어 전화선이 마비된 적도 있었고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받을 때가 솔직히 많아요. 야, 그때 실업수당 받고 막이 할 때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통화 중이시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전화를 못 받는데 그러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화를 하면 메시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메시지를 꼭 남기세요. 아, 녹음을 메시지. 남기셔야 되는구나. 네, 녹음에 성함과 전화번호 또 이제 메시지 남길 때 전화번호 안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전화를 못 드리니까 그치. 성함, 전화번호 어떤 문의가 있는지를 꼭 남기시면 저희들이 장담하는 게 100% 전화 드려요. 그리고 메시지만 남기셔도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한 가지고 방법? 세 번째는 좀 더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 저희 민커센터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요. 그래서 그래요? 카톡에서 뭐라고 찾아야 돼요? 검색해서 민권센터 채널이라고 치시면 민권센터 채널. 네, 그러면은 치시면? 그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 1대1 채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1대1 채팅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또 저희 프론트데스크 보시는 지은미 선생님께서 그걸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자로 이제 대화가 가능해요. 1대1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건 문자가 남기 때문에 사실 전화 메시지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그렇겠네요. 좋기 때문에 아니요 문자 좀 힘드시면 그냥 카톡 채널에다가 저 연락처인데요 저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담당자분이 전화 안 해주시나요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그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냐면 그 채널로 이제 어떤 문의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먼저 하세요 주로. 그럼 이제 우리 프론트데스크에서 선생님 성함과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러면은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카톡으로 문자로 막 거기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연락처를 남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좀 전화하기가 좀 힘들다 뭐 전화 통화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카톡 채널로 통해서 그렇죠.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네. 그것도 100% 꼭 전화를 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야, 이제 설명드릴게. 그러면 어떤 종류의 그렇지.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일단 이제 그 법률 서비스. 법률. 요즘 부쩍 뭐 이혼이나 뭐 형사법이나 이런 걸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특히 뉴저지에서 많으세요. 진짜. 네. 근데 저도 못해요. 이혼이나 이혼이나 형사 뭐 관련한 형사나 뭐 이런 상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돈 떼먹고 안 갚는데 이런 거 안 돼.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민법 하고 주택법이에요. 이민법 주택법. 그래서 주택법도 세입자들 입장에서 네. 랜드로드가 아니라 세입자들 입장에서 이제 세입자를 권익주택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법률 서비스로. 그러면 이제 이민 법률 서비스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일단 지금은 다 뉴욕 얘기입니다. 네. 뉴저지는 아직 다 못해요. 네, 네. 뉴욕에서는 이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그중에서 취업 이민은 안 하고 가족 이민만 해요. 그다음에 영주권 갱신. 예. 네, 그래서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는 1월 안에 저희들이 시민권이랑 영주권 갱신을 우선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뉴저지도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민권 같은 경우는 뉴저지에 있는 분들도 뉴욕 오피스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뉴욕까지 가야 되니까 그치.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저지 오피스 저희 펠팍의 네. 오피스에서 하실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릴 계획이고요. 영주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뉴욕
시에 있는 분들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뉴저지 분들도 해드리고. 뉴저지 오피스에서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하세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저소득층 상관없이 누구나 그거는 네. 신청하실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복잡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시민권을 받는거나 영주권을 받을 때 좀 장애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안 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흔히 클린 케이스. 깨끗한 케이스.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케이스를 하게 되면 그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다른 분들을 또 못할 수 있기 그랬어요.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사설 변호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되고. 저희들은 아주 클린한 케이스를 그 민권센터 안에 네. 있는 직원분들이 충분히 핸들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수준의 저희들이 뭐 핸들을 못해서라기보다 왜냐면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이민법 변호사가 두 분이나 있고 두 분 다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분인데 이제 너무 시간을 이제 많이 쓰니까 맞아요. 그래서 클린한 케이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네. 지금은 신규 신청은 접수를 못 하고요. 네. 좀 소송에 걸려 있어서 그쵸. 갱신만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접수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률 상담은 세입자들이 이제 랜드로드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편지도 써드려요. 랜드로드에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난방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희 변호사가 편지를 써줘요. 랜드로드한테. 그럼 이제 변호사 명의로 편지가 가니까. 뭔가 액션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대부분 액션이 있어요. 그래야죠. 네.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그 사설 변호사한테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다 무료로 편지를 써드리니까 그런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렌트를 못 냈을 경우에 그 렌트를 도와주는 시정부나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그런 게 있구나. 네, 보조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신청서 같은 거 대신 그렇죠. 해주시는 네.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뉴욕시 이제 주택법도 지금은 현재로서 뉴욕시밖에 못해요 저희들이. 이제 뉴욕시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렌트 억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렌트가 올랐을 때 시정부가 오른 만큼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예. 아 렌트비를 못 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못 올리게 하는 게 아니고 대신 내주는 게 있구나. 예. 이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노인 저소득층과 장애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신청 대행도 해드리고 그게 예. 이제 주택법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분야가 저소득층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푸드 스탬프, 뭐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할 저소득층을 위한 네. 소득세 신고대행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신청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신청 대행을 해주는 거죠. 신청 대행을 네. 그런 것도 괜찮네. 네. 뭐 그 건강보험 관련한 거는 안 해서요? 하죠. 그것도 건강, 하죠. 예, 그래도 건강보험은 저희들은 이제 그 좀 역할 분담 차원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다른 기관들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하 분들을 위한 오바마 케어 가입. 그것도 해주세요. 예, 그것도 해드리고요. 65세 이하인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이하인 경우 조건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에센셜 플랜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저희들이 헬스 내비게이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리고 그런 도움들 그다음에 그 NYC 케어라는 게 있어요. 뉴욕시 뉴욕시에서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서류 미비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에요. 신분에 관계없이 아 그렇죠. 뉴욕시엔 그게 있죠. 네. 네, 서류 미비자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가입도 도와드리고 그런 가입들도 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나 그런 코비드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코비드를 많이 걸리시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 거 관련한 안내도 해드리고, 해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매달 저희들이 건강 봉사활동 일정을 발표를 해요. 그럼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길거리로 가거나 뭐 노인센터로 가거나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그 무료로 코비드-19 자가 검진 기기도 받으실 수 있고 각종 정보도 받으실 그렇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마지막 주서부터 시작한 게 저희 민코센터 앞에서 코비드-19 백신 접종과 그러니까 검사와 그다음에 코비드에 걸렸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해요. 목요일 금요일. 네, 민코센터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검사도 돼요. 하실 수 있고 검사도 하고 치료도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떴어. 네, 그러면 바로 그 거기서 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치료 약을 주는 거죠. 팍스로비드 네, 같은 네, 약을 주고 그렇죠. 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뉴욕시 이제 보건국이랑 같이 저희 하는 거죠. 그 네, 모바일로 그거를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와서 맞아요. 민코센터 네. 앞에 와서 하니까. 아, 그걸 민코센터 앞에서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통역이나 그런 거 필요하시면, 민코센터로 2층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바로 도움을 청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줄이 길어서 기다리다가 화장실 가셔야 되면 또 올라오셔서 저희 화장실 쓰시면 되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예, 목요일 금요일만. 목요일하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민코센터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그 방법부터 그다음에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또 많은 이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도 또 새롭게 필요하실 거고 민코센터의 문을 많이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